2020년 9월 호주의 해안가에 100여 마리의 돌고래들이 물이 지어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넓은 바다가 바로 등 뒤에 있었지만 고래들은 바다로 돌아가지 않았는데요. 그저 얕은 물에 잠긴 채로 가만히 죽음을 기다릴 뿐이었죠. 해양구조대와 주변 시민들이 고래를 살리기 위해서 애써보았지만 이미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고래들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고래들은 해변에서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고래들의 떼죽음 현상은 생각보다 그 사례를 여러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3년 9월 브라질 산타 카탈리나 해안에서 흑범고래 30마리, 2018년 11월 뉴질랜드의 스튜어트 섬 해변에서 검은고래 145마리, 최근인 2021년 3월에도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해변에서 들쇠고래 50마리가 스스로 생을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고래가 집단으로 서식하는 곳이라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데요. 앞서든 실사례는 그중 극히 일부분일 뿐이죠. 이렇게 고래와 같은 대형 해양 생물이 해안가에 올라와 죽음을 택하는 것을 스트랜딩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2021년 기준 스트랜딩 현상으로 사망한 고래의 숫자만 무려 3,000마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집단 떼죽음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스트랜딩 현상은 생물학계 최고 미스터리라고 불릴 정도로 베일에 쌓여있는 기이한 자연 현상입니다. 그 명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매우 분분하죠.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존이라는 상위 욕구가 매우 강한 편입니다. 이들은 어째서 다같이 죽는 길을 택한 걸까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몇 가지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생충. 스트랜딩 현상을 연구하던 일본의 생물학자 야마다 다로는 그 원인으로 기생충을 꼽았습니다. 집단으로 죽은 고래의 귀 속에서 나지트레마라는 기생충이 발견된 건데요. 나지트레마는 고래의 중이신경조직에 구멍을 파고 알을 낳아 번식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래의 청각신경을 손상시켜 방향감각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죠. 다로는 나지트레마에 감염된 고래가 이리저리 헤엄치다가 얕은 뭍으로 올라와 길을 잃어버린 것이라며 고래들이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고래들은 얕은 물에서 길을 잘 찾지 못한다 하는데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흙탕물까지 일어난 해변은 사람으로 치면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 기생충 감염으로 인해 청각까지 손상되었다면 바로 뒤에 바다를 두고도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스트랜딩 현상을 보이는 고래들 중에서 나지트레마 기생충에 감염된 고래는 소수였습니다. 오히려 기생충에 감염되지 않은 고래들이 훨씬 많았죠.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나지트레마 기생충이 스트랜딩 현상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집단 생활을 하는 고래들의 특성상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고래에게서 이상이 발생한 경우 무리 전체에게 영향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가지고 있는 가설이라고 합니다. 2. 자기장. 독일 킬 대학교의 해양학자인 클라우스 판젤로브 교수는 스트랜딩 현상의 원인이 자기장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지구의 자기장이 변화하면서 고래의 방향 감각에 장기적인 혼란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곧 집단 떼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인데요. 지구는 매우 커다란 자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기장을 지구 자기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지구 자기장은 나침반의 기본 원리가 되기도 하죠. 고래의 뇌에는 자철석이 풍부한 세포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머릿속에 나침반을 하나씩 탑재해둔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판젤로브 교수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구의 자기장이 눈에 띄게 약화되었으며 이로 인한 자기장 변화는 고래들의 음파 전달이나 방향 감각에 있어서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자기장 혼란이 고래 집단 전체로 퍼지게 되면 그것이 곧 스트랜딩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러한 지구 자기장의 이상 현상이 자기장 역전의 징조일 수 있다고도 말하였습니다. 자기장 역전은 지구 생물체와 환경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고래들은 몸을 던져 그것을 경고하려는 걸까요? 3. 잠수함. 미국의 해양포유류학자 케네스 발콤은 스트랜딩 현상의 원인이 핵잠수함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핵잠수함의 장거리 수중탐색장치인 LFA에서 쏜 저주파가 고래의 음파를 방해하고 차단한다는 것인데요. 발콤은 그 증거로 스트랜딩 현상을 보인 고래들 중 뇌와 귀에서 출혈을 보이는 고래가 많다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고래에게 100dB이 넘어가는 음파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180dB이 넘어가는 음파를 들을 시 고막이 찢어지고 뇌에서 출혈이 발생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LFA가 쏘는 음파의 데시벨은 그 수치가 200을 훨씬 넘는다고 하죠. 실제로 바하마 제도 근처에서 미 해군이 훈련을 하던 날 근방의 고래들이 스트랜딩 현상을 보인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핵잠수함뿐만이 아닌 각종 군사용 군함과 무기들이 내뿜는 전자파와 음파들은 고래에게 굉장히 큰 장애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고래는 굉장히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자신의 무리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때로는 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은 고래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음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잠수함과 군함에서 내뿜는 저주파가 고래의 음파를 방해하고 차단시켜버리면 고래들은 자신의 무리와 소통하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다 하는데요. 이러한 단절은 고래에게 극심한 우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죠. 고래는 인간보다 훨씬 큰 뇌와 변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연계는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고래는 높은 지능과 더불어 고차원적인 감정을 느끼는 생물이기도 합니다. 스트랜딩 현상을 보인 고래들은 대부분 야위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잃어버린 의욕을 되찾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한 채 죽음을 택한 것이죠. 고래들은 왜 거대한 우울증 덩어리가 되어 해변으로 떠밀려와야만 했을까요? 스트랜딩 현상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확한 원인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죽는 이유도 그러할 뿐더러 무슨 이유에서 해변으로 몰려오는 건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죠. 너희들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죽는다 하고 보여주기라도 하는 걸까요? 아이러니하게도 해양어업과 군사훈련이 줄어든 요즘 전세계 바다에는 고래들이 훨씬 많아졌다고 하네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